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두고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채화식이 있었는데 온전하게 공개 행사로 열린 건 평창 올림픽 이후 6년 만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사제복 차림의 여성들이 성화를 채화해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오목 거울로 태양빛을 모아 불을 붙이는데 흐린 날씨 탓에 미리 채화해둔 불씨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봉송 주자의 성화를 넘겨주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려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They would stop the wars, they would put down the arms, and they would compete in a noble competition. 그리스 조정 선수 스테파노스 두스코스가 성화 봉송을 시작했고 프랑스 수영 선수 로나 마나우드가 이어받았습니다. We are longing for something that is unifying us. We are longing for something that gives us hope. The Olympic flame is this symbol of hope. 성화는 그리스에서 11일 동안 봉송 행사를 거쳐 오는 26일 아테네에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인계됩니다. Le Belém va arriver dans un moment évidemment qui va être un point d'orgue. 성화는 다음 달 8일 마르세유에 도착하는데 프랑스 전역에서 만여 명의 주자가 봉송에 참여합니다. 이번 올림픽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조력국 벨라루스 선수들은 개인 중립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